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에서 스페셜 투표로 진행된 왕중왕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왕중왕전에는 그동안 많은 투표를 받았던 상위 10명만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임영웅은 단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트로픽 위클리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한 임영웅이 막강한 후보들을 제치고 왕관까지 거머쥐게 됐는데요. 영웅시대의 화력, 다시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임영웅에게는 이번 왕중왕전 1위에 따라 특혜가 주어지는데요. 삼성역 조명 광고가 한 달간 게재된다고 합니다. 오는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삼성역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임영웅은 각종 투표 웹서비스에서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최근 마이원픽에서 진행된 보양식 살뜰하게 챙겨주고 싶은 스타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요. 익사이팅 DC에서 진행된 오락가락 소나기에 우산 들고 나타나줬으면 하는 스타는 이라는 투표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영웅은 7월 1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도 최다 득표자에 올라 15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임영웅의 인기는 투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국 유튜브 뮤직 조회수 탑2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27주차 소셜 차트에서도 3위에 랭크돼 해외 팬덤을 거느린 아이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